네, 여러분, 나강입니다. 오늘 이제 도쿄를 떠나는 날입니다. 오늘 갈 곳은 도쿄 관동의 서쪽으로 갈 건데, 그쪽에 톡 튀어나와 있는 반도 같은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가성비가 좋은 료칸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왜 이렇게 저렴한가 확인해 보니까 그 료칸 있는 지역이 교통편이 안 좋아서 여행지로 많이 가지 않는데요. 근데 뷰는 좋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끌기 위해서 이제 저렴한 가성비 좋은 숙소 그런 식으로 그 지역의 여행자들을 끌어모고 있는 거죠. 오늘은 료칸에서 도쿄에서 약 한 180km, 170km 달려야 되고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도쿄 여행에서는 세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 마사지사분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이 굉장히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노년 인구가 더 많지 않습니까? 멋쟁이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뭔가 빈티지 카라든지 오토바이라든지 자기 취미에 엄청난 돈을 사용하는 거의 모든 걸 다 쏟아부는. 세 번째는 동남아시아에서 건너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래도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직간접적으로 했고요. 주차를 했고요. 지금 평일인데 사람들이 이래 많습니다. 바닷가 바로 앞에 위치한 진짜 숙소 말고 아무것도 없네. 이제 또 체크인하러 가봅시다. 호텔 로비입니다. 뭔가 쉽게 볼 수 없는 분홍색깔 소파로 이루어져 있고. 하이 고니치와 예약구 시마시타 나마에와 나 상호 데스 아고다 데스 네 아리마스카 아리마센까? 코코가 이토엔 違います. 이나토리와 違います. 違いですか? 이즈 이나토리. 이즈 이나토리 というところで 今日車ですか? 아, 바이크ですね. 바이크, 아, 바이크だったので良かったかな. 지금은 ここなんですよ. この辺が. 아, そうですね. 아, 알았습니다. 네, 大丈夫ですか? 안녕하세요. 여기 아니다. 아, 호텔이 바보처럼 예약됐네. 저는 여기를 클릭해서 구글맵을 예약했는데 같은 브랜드의 다른 곳으로 예약됐습니다. 굉장히 짜증나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여기서 뭐 말해봤자고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까 감정적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지금 빨리 이동을 합시다. 어, 왜 이래 이동됐지? 분명히 여기를 찍어서 예약을 했는데 약간 부정적인 거 얘기해봤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성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0km 가야 돼. 60km 고정적인 에너지를 현재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냥 현재 상황에 살 수 있는 최선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쨌든 다시 갑니다. 60km 가야 돼. 미쳤다. 텐츠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비로봉이 누르지 마시고요. 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여러분 달빛이, 달이 보름달 큽니다. 달빛 덕분에 길이 좀 보이네요. 춥고 배 아프고 관절이 아프다. 발목 관절, 손목 관절.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ご飯がブッフェですか？ブッフェ。リミット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さん、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유카타를 고르면 되고 이제 방으로 가는 길이고요. 오케이. 불 켜져 있네. 엄청 넓죠? 되게 넓다. 풀. 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다미 방, 료칸. 이 방에
가격은 55,000원. 저렴하긴 저렴하다. 테이블 있고요. 의자. 지금 밤이라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과자가 있고 이 뚜껑. 녹차를 마실 수 있는 노릇. 방은 이런 느낌입니다. 규모는 진짜 크다. 한번 이런 데서 좀 지내보고 싶었어. 약간 욕실, 화장실 안에 욕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55,000원에 하루 혼자보다 둘이서는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 새우깡이? 와, 여기까지 오는데 진짜 아까 터널 세 개를 지났어. 터널 세 개를 지났어. 좀 오래된 느낌이 있다. 테이블이 임금님은 아니고 약간 대비마마 이불 정도 되겠다. 대비마마 하는 이불. 1시간 뒤 저녁 식사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목욕탕을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여러분 유카타로 갈아입었습니다. 잘 어울립니까? 여기가 이제 온천을 하는 곳이고요. 여기가 여탕, 남탕, 발 마사지 할 수 있는 곳까지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씻고 오겠습니다. 깔끔하게 씻고 왔습니다. 목욕탕은 약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카메라를 킨 이유는 작년 겨울 일본 여행에서부터 지금까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팁을 여행 속의 꿀팁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한 지가 2년 넘었습니다. 피부 관리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피부 재생이거든요. 자극을 항상 받아. 이게 오토바이도 그렇고 특히 겨울에 여행을 하다 보면은 항상 자극을 받기 때문에 자극을 예방할 수 있는 성분인 저는 시카 닥터자르트의 시카 페어 크림을 지금 다섯 통째 사용하고 있고요. 그 메디힐팩, 이거 티트리 제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목적이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이건 그냥 가성비로 좋아서 여러 팩 사가지고 해외에 다닐 때마다 메디힐 티트리 제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크림은 국민 선크림이죠.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 이것도 가성비가 좋아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이 제품은 좀 가격대가 있거든요. 강추. 이건 값어치를 한다. 이 두 개는 가성비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이건 이번 일본 와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일본 여행 와서 동전 파스를 많이 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짱이야. 이 브랜드. 이 브랜드의 파스는 좀 가격대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물 파스를 사가지고 최근에 발 접지른 부분 계속 이렇게 케어를 하면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피부 케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한번 사용하셔서 건강한 피부 가져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와, 이 좋아. 우와, 대박. 여기가 최고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이. 브로콜리 오늘 많이 먹어야겠다. 각종 샐러드 코너 보이고요. 이건 뭐야? 오, 계란, 미소 된장국, 과일, 튀김, 고구마 튀김, 소바, 햇감도 보이고요. 연어 스시, 고등어 스시. 이게 어촌마을 쪽이다 보니까 어류들이 많네요. 여기는 술이 무제한이다. 오, 사케. 아, 맥주네. 자동으로 가져가는 시스템이구나. 우선적으로 맥주부터 넣어서. 오, 자동으로 맥주를 따라주는 기계구나. 오, 오, 거품까지. 오, 좋아 좋아. 그리고 하이볼도 있네요. 야무지게 퍼왔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지금 기분이 좋은 건 브로콜리를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오뎅탕도 먹고 싶었거든요. 오뎅탕에 무가도 먹고 싶었어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브로콜리가 여행하면서 먹기가 참 쉽지 않아요.
야채 신선 참치. 맛있네. 아 어렸을 때 이거 진짜 맥주집 알바할 때 진짜 많이 먹었는데. 15,000원에 하나도 안 아깝다. 아우. 일본 사람들 술 엄청 많이 마시는구나. 다른 테이블에 전부 다 맥주 한 기본 세 잔 깔려 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일본 사람들 뭐 소식하고 뭐 그런다 하지 않습니까? 뷔페에 있는 일본 사람들 엄청나게 먹습니다. 술도 엄청나게 먹고요. 환경에 의해서 그런 거지 일본 사람이라서 뭐 소식하고 절식하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뭐다? 사람은 다 똑같다. 근데 환경에 의해서 달라질 뿐이지 사람? 맥주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백발 어르신들끼리 친구 여행 진짜 많이 왔다. 젊은 사람들 거의 없고요. 전부 다 백발 어르신들인데 왠지 여기가 어르신들 우정여행 파수로 유명한 곳 같은 느낌. 얼마나 좋아. 산책하고 옆에 바로 바다래요. 사우나 딱 하고 저녁에 딱 1시간 반. 돈 걱정 없이 딱 15,000원 내고 기깔나게 마시고 부족한 방에선 다 하고 딱이네. 한국에도 이런 장사 나중에 잘 먹어. 와 이봐. 유카타고 보고 내가 평소에 있는 내 잠옷이지 진짜. 이제 잠을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굿밤. 아 불 꺼야지. 어땠을까. 에헤이. 어제 저녁에 도착해가지고 이곳을 잘 못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집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산책을 하러 나왔습니다. 와 멋있다. 우와 뭐야? 이런 느낌이었구나. 이래서 신사가 있네. 와 파도 좋다. 실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체크아웃 준비를 마쳤고요. 저의 실수죠. 우연치 않게 어제 실수로 왔다 료칸이라 오늘 료칸이라 함께 이제 좀 비교가 되었는데 같은 브랜드입니다. 근데 이곳은 제 생각에 어른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다 보면은 새로운 것을 하기가 싫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친숙한 것에 대해서 향수를 느끼고 하는데 이 숙소가 좀 어른들한테 그런 곳이지 않나. 지금 제가 있는 방 이런 욕한에 책상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딱 이렇게 보수를 하지 않는다. 긍정회로인지는 모르겠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느낌은 아닌데 새로 리노베이션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새고로 바꾸고 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한국도 이런 느낌으로 변하지 않을까요? 어른들이 주로 가는 숙소, 젊은 애들이 가는 숙소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 성향이 더 짙어지지 않을까. 왜냐면 사람이 또 자기 친숙한 곳에 계속 가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컨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